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어디로, 나의 가는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저희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차게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거기서 그 시도를 찾아내야 되는 그 시도가 안 나오면 성경을 안 본 거예요. 즉 수박 겉만 핥은 거예요. 어느 구절, 구약 성경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거기서 그 시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계산해서 드리려면 드리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드려야 하나님이 안 돼요. 우린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있는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한테 우리 넉넉히 드려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11조? 내 한 달에 200벌어? 20만 원 이상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로 주세요. 진짜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내 돈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그릇에 맞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짠돌이로 살면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럼 밑바닥 보여요. 계속 그렇게 살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만큼 또 채워줘요. 근데 우리는 계산으로 해가지고 이거 떨어지면 누가 나 돈 줄까 그러죠. 줘요. 왜? 이건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니까 돈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성도들도 별로 없으니까 헌금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교회 운영비나 곁에요. 근데 통장에 돈은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질까요? 어디선가 나도 모르는 사람이 성교헌금, 감사헌금을 통장으로 보내와요. 그것도 1-20만 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내와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 즉 내 돈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 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밥집에 가가지고 주머니에 나 얼마밖에 없는데 하면은 밥을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그래가지고 돈 계산할 때 되면 화장실부터 가요. 신발끈 매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사란 얘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사랑하지 못해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돈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을 했지 돈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국민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은 정성이나마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성질성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을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주상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veryone must submit himself to governing authorities, for there is no authority except that which God has established. Lord, we pray for this government, its officers, the president, all the politicians, all government officials. Bless them with your word. Let your word be their guide in leading this country. Give them wisdom in administering justice and service to people. Remind them, Lord, that you are the only master in this universe. 귀한 시간 하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기독교 기관들과 대표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아버지 기독교 기관장들과 대표들을 세워주신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구촌 말조 끝까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한기총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이 각 곳에서 기관장들을 세워주셨고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 또한 협력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중직을 가져야 하는 아픔과 탄식의 고통 속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지하와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간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무너져 나가고 아파하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에 재난의 시작이 되리라, 기근과 지진과 이변이 일어나리라 이미 말씀하셨기에. 성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매주 수요일 11시에 이렇게 나라사랑국민연합의 기도회를 이어서 7년 동안 계속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폭풍과 같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나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위태로울 때의 교회도 참 힘들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가 힘들어 죽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신앙의 중심을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와 사명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맞닥뜨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사랑국민연합의 정말 모든 것을 맡아준 대표회장 한종수 목사님 중심으로 참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시온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나라의 우파에 일을 하는 국민의 힘이 내일 또 대표를 뽑는 일 때문에 뉴스거리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정말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철이 든다고 그런 그 설교 말씀 제목이 너무 좋아요. 그만하다 또 어떡하다. 제가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빨리빨리 문화예요. 그 목회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벌써 제가 46년이 넘어가고 이 세월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 제가 조정을 해요. 왜냐면 월요일날, 수요일날, 그다음 목요일날, 주일날 네 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서두르질 않아요. 집에서 한 2시간 전에 나오면 여기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시간을 가는데 만약에 서두르고 그런다면은 아마 지금처럼 못할 거예요.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차도 한 40여 년 가까이 제가 운전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 전철을 타고 버스 타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에? 처음에는 뭐야 기차가 얼마인지 뭐 전철이 얼마인지 버스가 얼마인지 그리고 다 그럴 거예요. 차를 안 타신 분은 사람들이 날 안 쳐다보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괜히 차를 처음 타니까 한 40여 년 만에 버스하고 지하철 이런 거 처음 타니까요 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닌데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최정희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참 족한 걸 많이 주셨는데 예?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우리 권사님 뭘 준비하셨어요? 뭐 시신 기증을 준비하고 뭐 다 했다 그러는데 이제 지금 삶이 다 족하신 거예요? 아유, 가면 되는 거고요. 뒷마무리 깨끗이 하고. 예, 뒷마무리 그 좋네요. 아유, 저는 아직도 글쎄 이번에 시신 기증할 만한 마음까지는 없는데, 야 그게 그 지난번에 누가 그랬죠? 그 가수 최준 씨 있잖아요. 그 서울대 출신인데 그분이 그냥 기증한 것 같아요. 몸을. 에? 그거 다 이렇게 해서 의학으로 다 해봐보고 쓰는 모양이죠. 뭐 의사가 되나 모르겠는데. 자, 이제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권혁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건강 세미나를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라 사랑 오종 기도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 머리에와 그 지교에 의해 또 성도들 위해 또 일몽교회에 의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